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으니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는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소매금과 양금과 세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재미있는 게 유다 사람 그랬는데, 이 몇 지금 대표 몇 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린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 다른 모든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없애는 게 낫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유다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라는 그 유다 사람, 자기네 눈에 보이는 것만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심이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이 거짓 없이 본인에게 아무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라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자라면 당신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근데 평상시에 마음대로 살다가 누가 힘들게 했다고 너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힘들게 해?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전심전력으로 삶,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섰는지, 혹시 갈대아 쪽에 섰는지 아니면 유다 사람 쪽에 섰는지 분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사람,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이다, 아니하나이다. 하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왕이 말이야 오래간만에 자기 위신 좀 세워보려고 촥 폼 좀 잡아보려고 하는 그때 바로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해버리니 얼마나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겠어. 맞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노할만하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 노할만하죠.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여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 그랬느냐? 짐짓 그리하였느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 많이 참은 거예요. 그죠?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할 때,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잘 말하는 게 있어요. 말버릇처럼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쪼개버린다는 말을 잘 합니다. 이 전장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왕들마다 잘 쓰는 말이 있나 봐. 네? 뭐 어떤 왕은 뭐 던지기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을 테고, 어떤 왕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이 먼저 난,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너 쪼개버린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고, 또 뭐예요? 너의 그 온 집안을 다 그냥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아주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잘 워크했나 봐.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오이고 정말. 그리고 어떤 그런 익셈플을 했겠지. 예? 근데 요번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벌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란 사람이 어? 아 유대 사람이 안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전에 갔댔으면 그냥 어? 죽여버려 이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을 앞으로 데려오라 그래갖고 설명을 또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 이 악기가 쫙 이 악기 있잖아. 왜 악기 얘기를 하겠어? 이 여기 악기 얘기를 하는 마음. 자, 여기 좀 이것도 있지 저것도 있고. 이거 뭐예요? 날 좀 봐주지. 응? 이 악기 상황 이거 있잖아. 이거 다 한꺼번에 디디디 할 때 그때 네가 이렇게 딱 절하면 돼. 그러면 괜찮거니와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는 거죠. 좀 그러면 어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에게 타협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 어떤 일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 난 일이 돼야 돼. 나는 여러분이 뭐 요새 뭐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요새 뭐 간절한 거 있습니까? 구하는 거 있습니까? 그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래. 얻기 위해서 내가 좀 타협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때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아 남들 다 하는데 뭐 하는 여러분 망존하는 여러분 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인볼브를 안 하신다. 뒷짐지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는 계신다. 자, 천국에 계시지 지금 하나님. 천상에 계시지. 모든 걸 통치하시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았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꿨어. 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를 풀무에 집어넣으면 너희들을 구해줄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지 않느냐. 뒷짐지고 보기는 해도 세상에 그렇게 직접 우리 일에 껴들어서 관여하는 신이 어디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말 묻지 않습니까? 아이 그래도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아이 뭐 다른데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니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느부갓네살에게 신은 뒤에 있는 신이었던 거예요. 항상 Backstage God. 여러분 Backstage가 뭐예요? 막이 딱 열리면 안 나와. 막에 뒤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는 있어. 막을 내릴 수는 있어. 하지만 막에 등장은 안 하는 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예배를 다닌다면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다고 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하며 항상 멀리 있는 하나님만으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어떤 신이겠느냐? 그런 신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 하겠어? 그러니까 너 눈으로 봐서 내가 리더잖아. 얘네를 봤지? 다 내 앞에 모여있잖아.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는데 좋은 말 할 때 듣지.